부야. 와, 또 기가 막히게 동굴을 발견해 버리는 플레임 센서. 됐다. 뭐야 여기? 얼음 동굴이야? 어? 새로운 얼음 동굴이네 여긴 또? 얼음 동굴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군요. 와, 얼음 동굴 근데 진짜 이쁘다. 구조는 똑같은 것 같은데? 아까랑? 그지? 여기 원래 개밥 있었잖아. 이렇게 유턴해서 막다른 길 나오는 그 구조가 지금 똑같아요. 여기에 그 숨겨진 보급품 상자 있었고, 여기에서 폭포수 나왔었죠. 여기는 조금 다르네요. 동굴의 구조는 똑같은데. 야, 나 아이젠 내구도가 몇이냐? 91. 뭐 아이젠은 솔직히 그러면 내구도는 신경 안 써도 되겠다. 이거 하루 종일 끼고 다녔었는데. 에? 에? 나니? 오, 나이스. 스키 재킷? 괜찮은 스키 재킷? 낡은 스키 재킷 갖다 버려요. 까비스. 뭐야 이거? 얼음에 낑겨서 얼어버렸어. 아니 이게 길이 되게 복잡해. 이번엔 여기로 가볼까? 어? 왜 사람 죽어있는디? 저기요? 부츠 하나, 총기 수입 키트. 총기 수입 키트가 한 번 썼었네. 이건 그냥 가져가자. 0.1km밖에 안 되니까. 에? 뭐야? 동굴에 늑대 있어? 뭐야 갑자기. 어, 야 잠깐만요. 야! 야! 죽어라. 아! 잠깐만. 손목까지 뼈버렸네. 와, 이거 만신창인데. 통증. 통증은 진통제죠. 늑대야, 어딨니? 무서워, 무서워하고 나와. 넌 뒤졌어 오늘. 늑대야, 어디 있는 거야? 늑대야,
늑대야 핏자국이 1위로 이어졌네요. 1위로 갔네요. 1위로 갔다가 다시 후진했네요. 야야 잠깐만 또 오지마! 앙니 죽었냐? 아씨 진짜 끈질기네. 다행히 옷이 찢어진 데는 없어요 지금. 도끼로 하도 맞아서 죽어버렸네. 뭐 이런 좁다란 곳에 늑대가 있고 난리야. 저 늑대 파밍해서 구워먹자. 잘됐다 동굴 안에서 안전하게 굽자고. 아 야 근데 얼음 동굴 진짜 넓고 복잡하구나. 길 외우기가 쉽지 않겠는데요. 보통 다른 동굴들은 조금 이제 샛길이 빠져도 금방 막다른 길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와 여기 뭔데 이렇게 밝아? 와 그래서 길을 헤매고 싶어도 헤맬 수가 없는데 여기는 길이 계속 갈림길이어도 뻗어나가 있으니까. 여기서 불을 지펴주고 55%인데 이거 불 붙겠냐? 아 불 붙이는 스킬도 너무 낮아. 오케이 와 이게 한 번에 붙네. 저기 바닥에 있는 것들 그냥 돌이냐 석탄이냐. 돌이었다. 주변에 잘 찾아보면 석탄이 있을 것 같은데. 석탄아 여기 있다. 수고하세요. 아 불을 괜히 붙였다. 불 붙이지 말고 불 붙이지 말고 파밍을 먼저 했었어야 되는데. 파밍을 하고 불을 붙였어야 되는데. 근데 더 지금 문제가 뭐냐면 불쏘시개가 없어요. 어떡하지? 야 이거 부수면 되는구나. 부싯돌. 두 개면 됐지? 자 파밍. Too much stuff to carry. 이거 얼음 동굴 무너지는 거 아니지? 저 왼쪽에서 왜 이렇게 막 구르렁 구르렁. 오늘 아침에 우유에다가 시리얼 타먹었는데 뱃속처럼 막 구르렁 구르렁 거리네. 소름 끼치게. 불 꺼졌냐? 꺼지기 일보 직전이네. 야 이거면은 그냥 불을 아예 유지하는 게 더 낫겠다. 껐다가 다시 키우지 말고. 2시간 17분.
좋아요. 여기에서 꽤나 시간을 보낼 것 같으니까 이거 다 내려놓자. 그냥 건조 되겠지? 그리고 조금 가까이서, 어유 많다. 됐다. 바로 먹어주고 마셔주고. 저 밝은 곳으로 가려면은 고기를 다 구워야 갈 수 있는 건가? 참 위치 절묘하게 깔아놨네. 이씨, 왜 그랬을까요? 제가 옆으로 지나갈 수 없냐고? 뭐 어떻게 가려고 하면 갈 수는 있겠는데. 아, 쌉 가능이네. 아, 이거 사람 뼈인 줄 알았어. 와, 깜짝이야. 이거 다 구우면 그래도 살의 중간까지는 찰 것 같은데요. 아, 이거 보니까 나도 배고프다. 브로콜리라도 먹어야지. 너넨 나처럼 살지 마라. 게임 캐릭터는 배부르게 막 이거저거 구워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난 브로콜리나 씹어먹고 있고. 근데 브로콜리도 되게 맛있다. 기쁨이의 사랑이 담겨 있어서 그런가? 왜? 네, 초장에 찍어 먹고 있어요. 난 되게 전혀 위기감이 없는데 쓸데없이 웅장한 부금 나오는 이 분위기가 너무 좋더라. 저 밝은 얼음 동굴을 지나서 쭉 가다 보면 어디로 빠질까? 되게 궁금하네. 폭포가 한 번 더 나올 것 같다고? 아, 그럼 안 되는데. 1시간 17분. 뭔가 좀 짜잘하게 할 만한 거 없나? 11분. 도끼를 갈기에는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지금 바로 갈자. 야, 이거 총, 총 좀 닦아야겠는데? 12분?
리볼버를 우리가 진짜 많이 쏘고 안 닦았구나. 이거 너무 더러워지면 탄 걸리지 않나요? 아, 탄이 걸리는 거는 그 탄약 만들었을 때 퀄리티가 낮으면 탄이 걸리는 거지. 이게 더럽다고 탄이 걸리진 않지. 난이도는 스토커 난이도입니다. 불 꺼지겠다. 혹시 이 밝은 동굴은 밤이어도 밝기가 유지될까? 그것 좀 궁금하네. 나중에 해봐야겠다. 아, 지금 매니저분이 아무도 안 계세요? 조졌네. 괜찮아. 우리 장작분들 다 매너 지키면서 아주 예쁘게 채팅치고 있잖아요, 그죠? 라이플 탄약은 되게 많네. 라이플이 없어서 문제지. 뭐야, 이건 왜 이렇게 오래 걸려? 아까 0.7kg짜리 고기가 이거구나. 이거 청소하고. 10분. 얜 19분. 얘 4분. 나 음악대. 들어가. 17분. 25분. 예, 빨리. 굽기 싹 가능. 빨리 구워져라. 됐다. 자, 이제 이거 청소 두 번 딱 해주면은 아주 아름답게 구워져 있겠죠. 2분 남았네. 그냥 기다리자. 뒤로 빠져서. 버려주고. 와. 야, 그렇게 많이 구웠는데, 5분의 1 정도 찼네. 5분의 1. 자, 오늘은 여기서 야영입니다. 여기가 이제 밤에도 밝기를 유지할 수 있는지 그거를 한번 실험해 볼게요. 여기서 책을 읽고 2시간 버틸 수 있을까요? 버틸 수 피곤하네. 물 마시고. 아, 좀 잘 깔아봐! 이거 석탄이었네? 오케이. 일단, 자자. 한 6시간만 자자. 딱 절반 자고 일어났을 때 밝을지, 어두울지. 밝으면 쩔겠다. 와! 밤에도 밝기가 유지되네, 여기? 확인했고요. 그러게, 밤이 더 이쁘다. 밤에도 여기가 은은하게 빛나는구나. 여러분 그거 아세요? 동굴에서 뭐 이렇게까지는 아닌데 막 반딧불처럼 점점점 이렇게 빛나는
그런 게 있어. 동굴 어디 다른 데 들어가다 보면은. 그런데 그막 반딧불처럼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 것들이 뭐냐면 그게 박테리아예요. 박테리아. 박테리아들이 어떤 화학적인 효과로 인해서 발광이 되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동굴 벽에 이렇게 서식을 하면서 빛이 나는 거죠. 그거를 제가 해외여행 갔을 때 그런 자연 탐사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거기에서 설명을 들었는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진짜 자연의 신비란. 여기가 우리가 왔던 곳이고 여기가 우리가 가야 될 곳인데 배가 고프니까 좀 먹자. 이쁘다고 만지면 안 되겠네요. 맞아요. 거기가 빛난다고 너무 이쁘다 이러고 만지잖아. 그럼 거긴 영구적으로 빛을 잃어요. 우리의 손에 그 묻어 있는 소량의 기름이 걔네를 다 죽인대. 근데 너무 어두워서 무서운데. 아, 어차피 동굴이어서 랜턴 들고 다녀야 되는구나. 아, 숯. 어? 숯 챙겼나, 우리? 챙겼냐, 안 챙겼냐? 안 챙겼네. 3개. 활 제로 챙겼나요?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얼마나 건져냈냐? 많이 건져냈네. 좋아요, 좋아요. 아, 여러분들 아니면은 덜렁닦은 어떻게 살아? 어? 한참 뒤에 시간 지나가지고 안전한 곳에 가서 아, 묘목 계속 들고 다녀서 너무 힘들었다 하고 가방 싹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뭐야? 응, 얼음 동굴에 다 두고 왔어.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 드미트리스쿠! 와, 이게 뭐야? 아니, 뭐 무서워. 왜 이렇게 넓어? 왜 사람의 흔적이 있죠? 막다른 길인데? 야, 여기 막다른 길이야. 밧줄이, 에? 밧줄이 있어. 올라가. 어디지? 비슷하게 생겼지만 아까 그 장소가 아닙니다. 다른 곳이에요. 여기 밖으로 나갈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나가볼까? 한밤중이네 아직? 여기가 지금 지도가 되나? 안 되네. 밤이어서 안에 들어가서 책 한번 읽고. 야, 밝아서 좋다. 여기 밤에 밤낮 상관없이 계속 활동할 수 있는 거잖아. 너무 어두워서 읽을 에? 나니 뭔? 아, 뭐야? 아, 선 넘네, 게임이. 너 이게 어두워? 어? 아, 뭐야, 이게? 이 게임의 한계다. 반판정. 어쩔 수 없다, 여기서 조금 더 자지, 뭐.
아, 몰입이 확 깨지네. 와, 동굴 너무 예쁘다. 진짜 너무 밝다. 너무 아늑하고 좋다. 와, 밤에도 책 읽기 쌉가능이겠네 했는데 딱 읽자마자 어두워서 읽을 수 없습니다. 책 하나 읽어주고 바로 버리자. 이건 몇 시간짜리냐? 5시간. 가자. 시체 해체하기가 이제 2렙이야? 와, 우리 1부 때 이거 다 만렙 찍지 않았어요? 어, 우리 진짜 많이 하긴 했다, 게임. 덜렁다크가 왜 대작 시리즈가 됐는지 이제 좀 이해가 되는 것 같아. 우리 정말 열심히 했구나. 여기가 어디요? 와, 여기가 어디야? 어? 근데 돌아갈 수 있는 탈출구랑 가까워요. 되게 이상한 맵만 보다가 좀 정상적인 맵 나오니까 또 느낌이 묘하네. 어? 저기 약간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이 생긴 언덕이 있는데요? 좀 가볼까요? 저기 늑대 아저씨, 길 좀 물읍시다. 야, 저기요. 어떻게 그렇게 사람 얼굴을 보자마자 도망을 칠 수가 있어요? 나 상처받았어. 어? 저기 또 밧줄이 있네? 그냥 여기로 올라가보자. 궁금하다. 길이 있을 것처럼 생겼거든? 뭘까? 엥? 막다른 곳인가? 그냥? 아무것도 아닌 건가? 이 틈을 들어가면 되는 걸까? 뭔가 몸이 작아지는 축소약 같은 거 찾아서 먹어야 되나? 어? 여기 다리가 있네? 엥? 어? 이거 어디로 가지는 다리인데요? 여기가 맵이 확실히 이 신맵이 길이 엄청 복잡해. 이게 기존 오리지널에서 추가된 맵이잖아. DLC에 나온 맵은 아니지만 그냥 한번 업데이트 됐을 때 나온 맵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기존에 있는 오리지널 맵보다 복잡하고 특이해요. 수제 손도끼가 있네요. 수제 손도끼. 이거는 이제 침입자 난이도에서 사제 도끼가 없기 때문에 이런 거를 만들어서 써야 됩니다. 직접 만들어서 써야 되는 도끼인데 지금은 필요가 없고. 기껏 특이한 장소를 발견했지만 뭐 별다른 소확은 없네요. 그냥 막다른 길이에요. 돌아가죠. 여기서 어이쿠 하고 미끄러 떨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지? 거저 뭐나 이러고 이제 끝나는 건가?
날씨가 꽤 춥네. 바람이 엄청 차구나. 나 아직 좀 멀쩡하니까 계속 가보죠. 나 배고파요. 아, 잠깐만, 야. 그냥 동굴에서 몸좀 녹이고 가자. 춥다. 이게 이제 바람이 안 부는 곳에, 이렇게 벽에 붙으면은, 기온이 올라요. 기온이란다. 체온이 올라요. 이거 쓸데없이 무거우니까 이거 먹어버리자. 아유, 수분 많이 올려주네. 아, 근데 너무 조금 남았다. 그냥 먹고 버리자. 복숭아 통조림이 수분을 많이 올려주는구나. 자, 이제 또 어디로 가서 길을 헤맬지 모르니까 그냥 만만의 준비를 하고 가자. 야, 침낭 근데 내구도 몇이야? 75. 그렇게 낮지도 높지도 않은 내구도군요. 2시간 자고? 밧줄 타고 내려가자고? 밧줄 타는 거는 생각보다 굉장히 신중해야 돼요. 한번 오르내리는 거 자체가 엄청나게 힘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번 밧줄을 낮에 탔다 그러면은 그날에는 이제 다른 거 하지 말고 바로 은신처를 찾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주변을 조금 더 둘러보고 할게 없네 하면 이제 그때 밧줄을 타는 거지. 여기 또 살아본 적이 있어. 진통제 마침 필요했는데 잘 됐다. 와, 바람이 안 부니까 엄청 조용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가 고지대잖아. 고지대니까 지도를 한번 그리면은 굉장히 넓은 영역까지 펼쳐질 거란 말이. 우와! 좋다. 날씨가 갑자기 안 좋아졌네.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상당히 고지대라는 거를 알았어요. 밧줄 타고 내려가야 될것 같은데? 우리가 맨 처음에 동굴 타고 이 지역으로 들어왔을 때는 좀 저지대였단 말이야. 계곡 사이였잖아. 그래서 아마 원래대로 돌아가려면은 밧줄을 타고 내려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여기는 뭐지? 이 바위 되게 수상해 보인다. 뭐지? 되게 덩그러니 있네. 근데 아무것도 아니네. 덜렁다크를 하다 보면은 되게 평범한 바위도 되게 수상하게 보게 되는 그런 게 있어. 맵이 다 외워지냐고요? 아니요, 그냥 지금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거 맵을 어떻게 외워 넣어, 이 넓은 걸. 심지어 나 여기 처음 와봤는데. 아, 두 번째구나. 1부 때는 제대로 둘러보지도 못하고, 이제, 그땐 바로 방종을 했었죠. 시리즈를 마무리했었죠. 참고로 여기 이렇게 부시가 빽빽하게 있는 곳은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나갈 수가 없어서 부셔야 돼요. 18분. 됐다. 여기로 계속 가다 보면은 산 내려갈 것 같은데? 여기도 지도 한번 그릴까?
좀 개방된 시야에서. 뭐야, 이 길이 왜 이따구로 생겼어? 여기가 어딜까? 엥? 뭐야? 에? 여기가 우리 들어갔던 곳인데? 엥? 저쪽인가? 저기 동굴 있냐? 어? 저기 맞는 것 같은데? 어? 아닌가? 왜 또 폭포가 있어? 아니 계속 지도를 그리는데 여기가 어딘지를 모르겠어. 우리가 어딜까요 지금? 여기 어딘 것 같은. 아 여긴가? 지금? 여긴가봐 우리가. 아니 그럼 여기가 밝아져야 정상 아닌가? 왜 계속 어둡지? 2부에서는 1부보다 훨씬 더 지도를 자주 그리시는 것 같네요. 여기 지형을 모르니까요. 어? 동구리당. 동구리당당 구리당당. 오, 이제 좀 보인다. 네? 외로운 동굴. 번역도 안 돼 있는 거 보니까 여기 굉장히 중요한 곳인 것 같습니다. 고급! 타타타! 내가 그렇게 먹고 싶어 했던 아주 두꺼운 책! 25시간짜리. 좋아. 역시나 중요한 동굴이었군요. 이 책 하나만 있으면 총을 한 번도 쏘지 않았는데 어느새 나는 총기 마스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옥성화 통조림 바로 먹어주고. 정어리 통조림도 먹어줍시다. 이것도 수분이 오르거든요. 아주 맛있어요. 그래놀라바 먹어주고 물 마셔주고 또 물을 한번 끓여야겠는데요. 괜히 또 나중에 물 모자라가지고 쩔쩔매지 말고 마침 딱 동굴에 들어왔을 때 모험 좀 하지마. 죽는다. 촉진제 지금 급하지 않으니까 계속 가지고 있겠습니다. 뭐야 우리 트위치에 구독까지 해놓은 분이 플하 이거 생존 게임인가요? 라고 물어본다고? 너 장작 맞아? 이럴수가. 덜렁다크를 모르다니. 덜렁다크를 모른다는 건 나를 모르는 것과 마찬가지거늘. 자, 물 끓이자. 앞으로 더 정진하도록. 아, 1개월 차구나. 고도. 그렇구만. 우리 귀여운 새내기 장작이셨군요. 반갑습니다. 제가 가장 메인 주력 컨텐츠로 밀고 있는 덜렁다크라는 게임이에요. 목숨이 덜렁덜렁 해가지고 덜렁다크라고. 구라고 진짜 게임 이름은 더 롱다크입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이거 하나 더 넣자. 야, 그냥 여기에서 안전하게 하루를 보내야겠는데. 안 되겠다. 여기서 그냥 연구하고 3시간.
혹시 물 증발했냐? 아, 증발했냐? 아, 내가 왜 3시간을 읽었을까? 왜? 왜 그랬지? 왜? 아, 진짜 개빡대가. 아, 멍청해. 아이고, 멍청해. 수채라도 가져가자. 아유, 멍청한 플레이. 아우, 습해. 어우, 동굴 습해. 동굴이 아주 촉촉해요. 찜질방이 되어버렸어. 자, 석탄 두 개 다시 넣어주고 물 끓여. 뭐야? 와, 나 오늘 어거지로 나갔으면 난 죽었다. 야, 뭐야 날씨? 와, 코앞도 안 보이네.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자, 한 시간만 딱 읽어주면. 31분 뒤에 끓음. 그럼 그 사이에 청소를 3번. 5분 뒤에 끓음. 밖이 안 춥다고? 어, 그러네. 생각보다 그렇게. 아, 개추워. 개추워. 궁금하다. 영하 19도잖아요. 체감 온도. 와, 야, 이건 진짜 역대급 추위인데? 와, 죽는 줄 알았다. 이런 날씨에는 어디도 가면 안 돼. 풀 장비여도 가면 안 돼. 동굴 깊숙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자리 깔고 자야 돼. 자, 물 마시고 일어나서 목말라 죽고 싶지 않으면 물은 항상 수분이 충만한 상태로 잠을 자긴 좀 아까운가? 지금 멀쩡도가 생각보다 좀 높아서 이거 읽자. 2시간. 불 꺼지면은 책 못 읽으려나? 한 시간만 읽었네요. 아휴, 무섭다, 무서워. 안 얼어 죽겠지? 그래도. 어? 잠깐만. 괜찮은 거 맞지? 야, 동굴 아니어도 기온이 영하 19도인데? 와, 어우, 야, 보기만 해도 춥다. 내 옷이 조금이라도 얇았으면은 이 동굴이었어도 못 버텼어요, 이거. 아, 싸늘하네. 3시간만 자자. 혹시 몰라, 얼어 죽을 수도 있어. 괜찮네. 어? 영하 2도로 떨어졌어요. 근데 침대 옮기 보너스가 있어서 아직은 양수입니다. 한 3시간만 더 자볼까요? 어? 날씨가 좀 좋아진 것 같아요. 날씨는 좋아졌지만 기온은 여전히 바닥이네요. 좀 더 자자. 물 좀 마시고. 이제 쭉 자면 될 것 같은데? 멀쩡도 다 찰 때까지. 좋아요. 낮이 되었네요.
물 마시고 출발? 지금 바로 나가도 되나? 요? 호! 춥다는? 영하 14도라는? 이런 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아주 소중히 모셔둔 게 하나 있지. 뭐 물론 얻은지는 얼마 안 됐지만 고급! 탕탕탕보다는 야외에서 생존하십시오. 이걸 읽읍시다. 2시간 읽으면 날씨 좋아지지 않을까요? 날도 많이 밝아지고. 괜찮아진 것 같아. 확실히 지금 물소리 때문에 날씨가 어떤지 지금 소리가 잘 안 들리지만 괜찮은 것 같다. 확실히 괜찮네요. 이제 몇 도냐? 영하 5도. 이 정도면 괜찮아. 버틸만해. 이 산을 무사히 내려가면 돌아갈 수 있다 이거지? 일단 이 맵은 얼추 다 둘러봤다고 생각이 들어. 동굴이 어딨니? 살려주세요. 어 뭐야, 여기 길이 없는데? 에? 나니? 이 맵에서 연기나는 곳 있지 않냐고요? 어 맞아요. 1부 때 우리 봤잖아요. 근데 거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으니까 나중에 오자고. 야 알았어 알았어. 어딘지 알았어. 우리 동굴이 우리 동굴 저쪽 방향이야. 어 저쪽에 있어. 저쪽 반대로 가야 돼. 근데 내려갈 수 있는 곳이 없잖아. 아닌가? 여기 내려가는 곳 있냐? 내려가는 곳이라고 하기에는 굉장히 경사가 가파르지만 내려갈 수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정말로 내려가도 괜찮은 걸까? 한번 내려가면은 돌이킬 수가 없는데 정말로 여기가 맞는 걸까? 어? 아 저기네! 야! 저기야! 얘들아! 저기가 나가는 곳이야. 어 맞아 맞아 저기야. 가자. 집 가자 이제. 아 무서운 여정이 어떻게 내려가 이거. 됐다. 가자. 아, 잘 봤다. 다음에 더 완벽하게 준비를 해서 스킬도 좀 올리고 해가지고 돌아오자고요. 위에 어디야? 침낭 안 챙겼다고? 진짜로? 있는데? 얘들아 나 침낭 챙겼는지 안 챙겼는지 물어보지 마. 나도 기억이 안 나는데 난 항상 챙겨져 있더라고. 내가 침낭을 놓치고 갈 리 없어. 나 이제 거의 그냥 무의식으로 침낭 짚는 수준이거든? 무의식의 침낭이라고 들어봤어? 그기는 들어봤겠지만 내가 그 정도 수준이야. 안녕, 토끼야.
내가 진짜 다른 건 다 까먹어도 침낭은 안 놓치고 갈 자신 있어. 자, 이제 밀튼 마을로 돌아가고. 이제 또 새로운 맵을 개척하러 갑시다. 우리 울프산도 한번 정상 찍어야 되는데, 그지? 2부 시작했으니까. 아주 뿌듯하네요. 지금 새로운 맵 한번 둘러봤었어가지고. 근데 메인은 이게 아니죠? 여기는 예전에. 예전에 DLC가 업데이트 되기 전에 나온 맵이고, 여기는 이제 우린 DLC 맵을 찾아봐야 되는데, 거길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지를 지금 전혀 정보를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1부처럼 이곳저곳 또 돌아다니면서 장비도 맞추고 스펙을 어느정도 키운 다음에 그냥 우연히 가게 될 겁니다. 정말 우연히 이곳저곳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이죠. 여기 왔던 데네. 열어놓고 가자. 이번 DLC 새로운 맵 가는 방법 나무 위키에도 안 써있다고? 뭐 당연히 그렇겠지. 업데이트 된 지 얼마나 됐다고. 생각해보니까 2회차에서 무스를 안 잡았네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1부에서 마지막으로 거쳤던 맵을 보고 왔잖아. 우리의 목표는 달성을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1부 초창기 때로 돌아가서. 뭐야, 막 분신술 쓰네. 와, 느블랑이세요? 1부 초창기 때처럼 제가 알고 있는 맵을 하나둘씩 되게 젠걸음으로 갔나봐. 토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도 귀여워. 모든 맵을 다 파밍하고 완벽하게 풀 세팅인 상태에서 또 계속 돌아다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장총도 아직 안 먹었고. 할 거 많네. 1부에서 했던 거 다시 2부에서 싹 다 해야 돼요. 자, 지금 본거지로 왔는데 이거를 수리를 해줘야 돼요. 수리를 해줘야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절연화보다 능력치가 더 좋아지기 때문에. 건조시킨 가죽이 없네요. 근데 세바랑, 오늘 우리가 할 게 뭐냐면, 야, 내가 여기에다가 가죽 같은 거 떨궈놓은 거 하나도 없냐? 아, 여기 있네. 아, 깜짝이야, 씨. 아까 말한 대로 오늘은 활을 만들 거예요. 활과 화살. 완전히 다 말랐네요. 하긴 여기에서 며칠을 자리를 비웠으니. 여기 작업대가 있던가? 할머니 집에? 할머니 집에는 작업대가 없는 걸로 기억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한번 보자. 이쪽에 작업대가 있을 수 있어. 없네요. 그냥 평범한 가정집이에요. 나가자. 다른 작업대를 찾으러. 가지 안 마른 거 내려놔도 되지 않을까요? 내려놨잖아! 내려놨어, 제발! 얘들아, 집중 좀 해. 나까지 헷갈리잖아, 니네가 그러니까. 건조시킨 늑대가죽. 늑대가죽은 근데 쓸 일이 지금은 딱히 없는데.
아가.